60대 A씨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나타나 응급실에 간 결과 고혈압을 진단받았습니다. 오늘은 고혈압 관리 방법과 고혈압에 도움되는 음식,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은 혈압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높아진 상태를 의미하며 안정시에 혈압이 140에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인 양파는 케르세틴 성분이 들어있어 수축기와 확장기의 혈압을 모두 감소시켜줍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고혈압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는 심장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높이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계피와 올리브 오일은 혈압을 낮추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에 200에서 300kcal 정도를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으로 소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중 조절하기, 음식 싱겁게 섭취하기, 금연하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스트레스 조절하기, 약 꾸준히 복용하기,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고혈압,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개선하여 고혈압을 예방해야 합니다.